혀 짧게 그냥 네. 코를 반을 막으세요. 날 사랑하신다니 날 사랑하신다니 다 되시네요. 날 사랑하신다니 할 수 있겠어요? 아 제발 좀 해주시죠. 원, 투, 쓰리, 포. 아, 할 수 있어. 할게요. 시작. 날 사랑하신다 하니. 나가 있어라. 나가 있어라. 정말 잘. 왜 잘하시는데 왜? 괜찮아. 어, 저는 야, 이거. 야. 아니 어떤 분한테 이렇게 높은 점수를? 아니 남자분한테 이런 애교 나온 거 정말 처음 들었어요. 와이프가 애교가 없어요. 집에서 본인들 애교 떠거든요. 와이프 욕하기 있습니까? 아니 그게 사실을 네. 얘기한 거잖아요. 네. 이런 소리예요. 그러니까 끄댑을 항상 올려주시고 아~ 그냥 뭔가 자기가 본인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소리가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몸이 오그라들 정도의 그런 소리를 내신대요. 날 사랑하신다니 내 안에 없는 나를 찾아야 되는 거. 나도 모르는 나를 제2의 자아를 찾아야 돼. 애교 1도 없는 이남희 씨 한번 해보시죠. 정말 없거든요. 정말 제가 오늘 한번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코를 찢어서라도 충격적인 장면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잠깐 네. 티비 끄셔도 좋습니다. 네. 네. 한번 주시죠. 날 사랑하신다니? 이렇게 부르세요. 예. 통상적으로. 근데 오늘 배우고 들으면 불러보시는 게 네.
소리가 다 애기 소리가 나오고 계세요. 어, 또 있어, 또 있어. 잘하신다. 야,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거는 일명 금잔디 효과. 잔디 씨가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절로 깃털을 달았어요. 야, 제가 아까 오라버니 그분들 좀 저기 오세요 오세요 했더니 나왔네요. 한 분이 한 분이 이러셨거든? 아까 우리 언니가? 근데 정말 이 느낌으로 제대로 살려주시네요. 야, 역시. 아니, 위문 공연도 많이 가시죠? 위문 공연이요? 난리 날 것 같아요. 위문 공연, 어떤 위문 공연을 말씀하시죠? 분위기. 예. 네. 한 몇 년 전까지는 난리 났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요즘은 군인들이 거의 아들뻘 돼요. 무슨!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들이 웬 말이야. 뭐 조카 정도만 했는데 진짜 지금 가면 아들뻘이니까 이게 아들뻘들 앞에서 올다보니 이걸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군 무대 행사가 들어오면 동생들 너무나 예쁜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나. 근데 우리 금잔디 씨는 다르니까 군가를 불러도 굉장히 얘기 넘치게 부르세요. 아 진짜 대지야. 여러분 박수 한 번. 뭐 하시니? 사랑이 많고 많지만 요것도 애교 버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살짝 보실까요? 한 번만 우리 한 번만 먼저 시범을 좀 보여주시고 제가 이 애교스럽게 말고 그냥 보호실 보여주시고 모터 들어 저 군인처럼 할게요. 군출신 아닙니까? 확실합니까? 맞습니다. 멋있네 사랑이 뭐가 좀 가사가 좀 있어요?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드릴까요? 아니 주워 주워 보세요. 네, 드릴게요. 이거를 왜냐면 사나이로 안 하고 금잔디로 할 거거든요. 아! 원, 투, 쓰리, 파! 넘긴 앉아 조금 올려주세요. 갈까요? 표정 바뀌셨어요. 만큼은 아니라도 금잡초 정도는 된다. 아, 금잡초. 애교를 실어서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. 아, 우리 어머니께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머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어디에 누구세요? 팔령동 박준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실제로 잔디 씨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어떠세요? 너무 좋으세요. 행복해요. 애교가 있으시다 그죠? 네. 어머니 여기부터 끝까지 한번 여기까지 잔디 씨 앞에서 멋지게 코에다가 애교 잔뜩 넣으시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선생님 만져주세요. 모르겠습니다. 한 말씀 하시오 그 사람한테.
저한테 예, 농담을 하고 내봤습니다. 예. 급하게 정리하시네. 농담이란 말은 빼고 방송 나가겠죠. 이미 늦었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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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피디님이랑 안 놓쳐요. 예. 예. 자,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아, 잘하셨습니다. 한 번 더 들어볼까요? 한 번 더. 내가 이 부분까지 아주 그냥 잘해볼 수 있다 하시는 분. 한번 잔디 씨한테 평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. 아, 지금 떨고 계십니다. 어, 댓글 어, 우리 엠엠 떨었고. 야. 절대 빠질 수 없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? 마산 합포구에서 온 유혜경입니다. 우리 혜경 씨는 언제부터 잔디 씨 팬이셨어요? 오래되진 않았고요. 한 2년째 가까이 다가요. 갑자기 빠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. 많은 가수들 중에. 네. 이 노래를 제가 어머니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. 어머니요? 네네. 네. 전국 노래자랑에서 들으셨다면서 아. 풀을 뽑으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. 이야. 네,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. 네. 아니 잔디 씨를 좋아하니까 이런 점이 더 행복하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. 팬클럽으로서. 생활의 활력수. 이제 마음이 안 좋거나 기분이 우울하고 할 때 저희 가수님 노래를 들으면 에너지가 넘치면서 기분도 업되고 하루 일과도 신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우리 엔돌핀의 노래를 네.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멋지게 한번 불러볼게요. 갑니다. 1, 2, 3, 4. 제가 막 눈을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고 계속 깜빡깜빡거리려거든요. 지금 이 언니의 우리 마산 팬 언니의 두 눈은요 거의 전자동이었어요. 아, 박수 한번 주세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정말 얼마나 좋아하면 이 가수를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 아주 대단한 활력이 나왔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실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쭉 가볼 텐데요. 네. 아, 이제 고백이네요. 사랑한다 봐주세요. 네. 예.